오화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지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지나고 싶다. 열리지 황봉학. 손 한번 맞닿은 죄로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여 송두리째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걸었습니다. 이제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당신과 나는 뿌리 한 줄기 한 잎사귀로 숨을 쉬는 열리지입니다. 단지 입술 한 번 맞닿은 죄로 나의 가슴 전부를 당신으로 채워버려 당신 아닌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는 몸도 마음도 당신과 하나가 되어버려 당신에게만 나의 마음을 주는 열리지입니다. 이 몸 당신에게 주어버린 죄로 이제 한 몸뚱어리가 되어 당신에게서 피를 받고 나 또한 당신에게 피를 나누어 주는 어느 한 몸 죽더라도 그 고통과 함께 느끼는 열리지입니다.
이 세상 따로 태어나 그 인연 어디에서 왔기에 두 몸이 함께 만나 한 몸이 되었을까요? 이 몸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 하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이 몸 살아간다 하렵니다. 당신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 진정 아름답다 하렵니다. 가을 연가 강만. 금빛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낙엽들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수리 나뭇잎 사이 청설모의 눈빛이 슬픈 계절. 강물은 여인 몸을 뒤척이며 가을 속을 유랑하는데 그대는 세상 어디에도 기척이 없어 내 영혼은 오늘 밤 또 어느 고독한 창가에 촛불을 밝혀야 할까요? 그리움에 옷깃 세우고 가을 숲속을 거닐면 아득한 기억의 계단 위에 그날 같은 노을만 붉게 탑니다. 저 붉은 시간들이 얼마나 더 흘러야 그대 천둥치듯 나에게로 와 마지막 불꽃이 되려는지. 이제 이 가을도 시나브로 저물어 천지간의 서러운 꽃들 눈물 훔치며 돌아서 가지만 지상의 변방 쓸쓸한 억새로 나서서 흰머리 쓸어올리며 쓸어올리며 사랑이여 나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언니 어서우. 아가야, 우리 여행을 가자, 떠나자. 무역쟁이 석씨가 끝내 떠나지 못했던 땅. 거기 붉고 푸른 열매들, 하얗고 노란 꽃들의 잔치. 그 마을에서 손가락 헤며 한 달 열흘만 머물자. 물새들의 노래를 듣고 소라의 은어를 배우고 산등성이 구부렁길 따라 걸어도 가보자. 주술에 걸려 마법의 시간이 안내하는 곳으로. 한옥 마을 쌀 묵은 사람의 시체도 무겁다는 말. 일제의 땅굴이 왜 생겨났는지 궁금증도 풀고. 아가야, 주와 마늘, 양파, 쌀, 고추도 보자. 이따
땅에 먹을거리 볼거리 만나보면 은을 지고 빌어먹지 말고 물에 가서 살라는 말 알듯해서 내 가라 없으면 흔한 송해젓이라도 못 먹는 법 새겨볼 일이다. 섬에서 나갈 재주 없으면 눌러 살 수밖에. 너볕한 소나무 숲에 앉아 불고기 맛을 아는 섬 사람이 되는 수밖에. 나님이 문에서 문으로 윤수자. 나님이가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망설임 없이 생명 하나 부렸다. 남의 헛간이나 허물어진 빈 집터에서 동냥으로 연명하던 나님이가 딸을 낳았다. 미친년. 성은 그렇더라도 이름이 분명하건만 모두들 그렇게 불렀다. 마주치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던 출중한 미모. 백일이 갓 넘은 아기 머리채를 이어잡고 보자기처럼 들고 다니던 실성한 여자. 이따금 우체국 나무 계단에 봄 핏줄기처럼 하염없이 앉아있다가 문득 저 문 안에 네 앱이 있어야. 검지를 들어 우체국 문을 가리키던 여자. 직원이래야 국장 포함 단 3명. 그나마 마을 편지 배달꾼 꼬맹이 하나. 누군가 잘못 뜬 문. 엉겹결에 열린 자국문으로 튀어나온 이름도 못 얻는 아가. 신통한 일은 팔아버린 그 정신으로 굳이 문을 열고 애비를 지적하지 않는 이쁜 나님이. 문이라고 다 여다드랴. 흙밭이라고 아무데나 씨앗을 넣으랴. 시시각각 두려움이 되었을 그 남자의 문. 노을이 구두를 신고 곽성숙. 발 편한 신발을 찾는다. 신발장 안으로 하루의 노을이 스며들어오고 있다. 딸아이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간다. 내 안에 몰래 숨겨둔 나를 만나 쓸쓸한 속을 들킨다. 언제였을까?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냐고 묻는 남편에게 높은 소리로 대답했었다. 굽 높은 뾰족 구두 사주세요. 내 신발은 늘상 통굽이거나 단하였기에 놀란 듯한 남편이 이내 기쁜 얼굴이 되었다. 그 구두를 두어 번쯤 신었을까? 지금의 나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가 되었다. 어쩌면 저 굽 높은 구두를 신발장 안에 평생 모셔만 두게 될지 모른다. 굽 높은 구두가 밖을 기웃거리자 노을이 구두 속으로 제 발을 밀어넣고 있었다. 동백 아가씨 서안나. 야야, 장사애기 노래 쪼까 틀어봐라이. 그이가 먹청하나는 타고난 놈이지라. 동백 아가씨 틀어불면 농협빚도 니 애비 오입질도 아무것도 아니여. 빨간 동백꽃 후두둑 떨어지듯 참지름 맹키로 용서가 되불지. 백녀시 같은 그 가시네도 행님 행님 하면서 앵겨붙으면 가끔은 이뻐 보여야. 남정 내 마음 한쪽은 내뿔 줄 알게 되면 세상 읽을 줄 알게 되는 것이구먼. 평생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것 주름하고 빚이제. 비 오면 장땡이고 햇빛 남은 감사해 불어. 곡식 알맹이서 땀 냄새가 나불지. 우리 사 땅 파먹고 사는 무지랭이들인께 땅은 절대 사람 버리고 떠나질 않제. 암만 서방보다 낫제. 장사이기 그놈 쪼까 틀어보소. 사는 것이 별것이 간디. 저기 떨어지는 동백 좀 보소. 내 가심이 다 붉어져야. 시방 애비도 몰라보는 낮술 한잔 하고 있어. 서방도 부처도 다 잊어불라요. 야야, 장사이기 크게 틀어봐라이. 장사이기가 오늘은 내 서방이요. 아버지의 등을 밀며 손택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옅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의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 지고 달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정막하디 정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어디 숨었냐 40만 원. 정윤천. 시째냐? 아가 어찌고 사냐? 염치가 참 미제 같다만 그 벅에 한 100만 원만 붙여야 쓰겄다. 요런 말 안 하려고 했는디 요새 이빨이 영판 지랄 같아서 치과를 댕기는디 왼수 너무 쩌니 애초에 생각보다 불어나 불었다. 너도 어를 것인디 애미가 헐 수 없어서 전화를 들었다야. 정이 심해 붙이면 어쩔 수 없고. 선운사 얼음 다정민박집에 밥마실 나갔다가 스카이라던가 공중파인가로 바둑돌 놓던 채널에 눈 주고 있다가 우렴에 전화 받았다. 다음날 주머니 털고 지갑 털고 꾀죄죄한 통장 털고 털어서 다급한 전 60만 원만 서둘러 붙였다. 나도 울음의 폼으로 전화를 들었다. 없니요? 근데 어째 사그라오? 해필 엊그저께 이제 요놈의 가시넘고한테 몇 푼 올려불고 났더니만 오늘 싸 말고 딱딱 긁어봐도 60만 원 뺏기 안 돼부요야. 며칠만 지둘리면
한 50만 원 더 맹글어서 붙일란게. 우선 그번대로 땜빵 하고 보십시다잉. 모처럼 큰맘 먹고 기별한 거이 같은디 아싸리 못 해줘서 지도 참 거시기 허요야. 어찌겄소. 요새 사는 것이 다 그런단 말이오. 너그럴. 40만 원 때문에 그날 밤 오래 잠 달아나 버렸다. 무심에 관하여 허영만. 무심하다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뜬금없이 40년간 소식을 몰랐던 대학 동창. 자기도 무심했지만 절더러 더 무심하다 했습니다. 닫혀진 인연이 다시 열린다는 건 분명 전율입니다. 지금 열려있는 인연들도 언젠가는 모두 닫혀질 터이지만 세상에 40년 전 그 친구 60의 고개를 넘어와 어느 풀밭에서 쉬다가 어쩌자고 문득 제 생각이 났을까요? 어쩌다가 40년간 쳐둔 마음의 빗장이 열렸을까요? 그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고독해진다는 것이리라. 고독해진다는 것은 마음의 빗장 앞에서 서성이는 것이리라. 날은 흐리고 왠지 서글퍼졌습니다. 잊혀졌던 시간들이 일제히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떠나가는 배 박용철. 나도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가련다. 아득한 이 항군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눈에 익은 맷뿌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는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돌아다 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햇살 짓는다. 앞데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뚜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뚜야 간다. 나뚜야 간다. 숨쉬기도 미안한 4월. 한민복. 배가 더 기울까봐 끝까지 솟아오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려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를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를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2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어처구니 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 가녀린 손가락. 괜찮다고 바깥 세상을 안심시켜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